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꽃피는 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 만들 작품은요, 아주 컬러풀한 썸머리 테이블 장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라운드 오아시스가 보이죠? 이 라운드 오아시스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리너리를 먼저 꽂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이 그리너리를 이렇게 그래서 얼추 이제 그리너리가 다 꽂혀져 가고 있거든요. 한번 멀리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오,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여기가 왼쪽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 곳에다가 좀 채워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스민 잎 조금 너클너클하게 밖에다가 좀 채워주시고요. 이제는 거의 그리너리 이제 소재를 다 꽂았습니다. 지금은요, 이제는 보시면은 아주 컬러풀한 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얼굴 큰 이제 피오니스를 중심 이제 꽂을 거예요. 피오니스를 먼저 이렇게 꽂고 다시 한번 얼굴이 예쁜 피오니스를 중간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한번 꽂고요. 그다음에 양옆에다가 피오니스를 먼저 큰 얼굴이 꽂아주세요. 깊숙하게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 뒤에다가 조금 길이가 긴것 같으니까 좀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옆에다가 이렇게 라운드 모양으로.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얼굴이 작은 피오니스를 중간중간 사이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센터피스 하실 때는요, 피오니스를요, 안핀 거보다 핀 거를 하셔야지 볼륨감도 있고, 이렇게 파티적인 느낌이 더 나죠? 그러니까 핀 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꽃도 덜 들어가고, 모양도 더 이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피오니스를 다 1단계적으로 다 꽂았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레드 로즈 저기 장미 중간에 여기 비었죠?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꽂아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개의 지금 빨간 장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얘 보시면 아칠리아도 옐로 아칠리아가 컬러풀하죠, 되게. 이것도 사이사이에다가 중간에 꽂아주세요. 이 볼륨감 있게 약간만 올려주세요. 똑바로 이렇게 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볼륨감 있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하이젠지로 하얀 색깔 있거든요. 뒤에다가도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 핑크 색깔 하이젠지라도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미 보이시죠? 미니 스프레이 색깔이 저기 뭐야, 핑크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돌려가면서 그렇게 중간중간 사이에다가 장미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식으로. 지연이가 하나 남았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얘 와일드 플라워인데 얘를 조금 이제 율동감 있게 텍스처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모양은 라운드 모양인데 올라가다 내려갔다 이렇게 재미를 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델피니움 보라 색깔 조금 넣어주셔서 컬러감을 화려하게 주시면 됩니다. 색깔 하나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컬러가 확 살아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라벤더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게 라벤더가 대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한두 개나 두세 개를 겹으로 이렇게 해서 잡고 같이 꽂아주셔도 상관없으세요. 냄새가 좋아서 테이블 데코레이션 하는데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세 겹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게 자연스럽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라벤더를 세네 개를 같이 한꺼번에 꽂아주시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게 이쪽에도 지금 비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색감이 되게 화려해졌죠? 여기가 좀 비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거의 지금 다 돼가는데 중간중간에 라벤더가 비어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넣을 건데요. 이제 이름을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이렇게 부플리움 같이, 이게 지금 저희 정원에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도매시장에도 많이 파는 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저는 부플리움도 지금 많이 사용하는데 얘도 지금 부플리움 못지않게 소재로서 지금 참 이쁩니다. 이렇게. 소재가 지금 그린 색깔이 들어감으로 해서 조금 컬러풀한 게 더 컬러풀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지금 빈 공간이 여기도 빈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소재는 한두 가지만 넣어줘도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나 이런 작품할 때 쓰시면 참 이뻐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넣어주시고 프란티아가 지금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놓고 세워주세요. 올라오게끔. 그다음에 얘도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가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 보이시죠? 얘도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주시고, 재미를 좀 넣어주시면 재미가 좀 있죠. 센터피스가 여름이니까. 이 들판에 이게 많이 지금 보리랑 밀이랑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꽂아주신 다음에 거의 뭐 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조금 하얀 색깔 꽃 마지막으로 사이사이다가 이렇게 얘도 마지막 터치를 할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에너지 여기 어레인지먼트가 참 자연스럽고 예뻐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거의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이상은 영국에서 꽃 파는 여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